안녕하세요, 이충전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좀 차 안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아시는 분은 아마 방송을 통해서 아셨을 거예요. 오늘 가는 게 그 금산 협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땅이 금산이 있는데, 금산에 어저께 회의할 때 약간 그 계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땅이 6,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협회장님이 사셨을 때 당시 목적이 연수원이나 기타 어떤 대학교 이런 걸 구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가면서 네, 지금 기흥휴게소 도착했고요. 기흥휴게소 온 목적은 그겁니다. 저는 수원에서 출발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만남의 광장이 기흥휴게소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회의를 했지만 오늘 이제 아침부터 좀 디테일하게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할 겸 해서 기흥휴게소로 왔습니다. 네, 그 금산은 정말로 인삼으로 유명하잖아. 우리가 네. 막 지리 시간에 보면 토산물 막 이런 게 나오잖아. 초창물. 초창이란다. 토산물. 네. 발음이 막 혼나와요, 이제는. 특산물. 특산물. 뭐 이런 거 때문에 난 원래부터 인삼 이런 거 조금 땡겼었어. 잘 먹진 않았는데. 내가 이 회사에 망해서 올 인연이었나 보다. 자, 도착했습니다. 아, 좋구만 여기. 아주 이 땅인가? 아. 네. 아, 여기 여기 완전 그냥 산이에요, 산. 완전 야산이네. 벗겨나는 거 어딘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이제 한번 전방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 정도 규모고. 여기 오는데 다 인삼이 많고. 인삼밭이 완전. 경사는 되게 완만하죠? 경사가 이렇게 나올까요? 올 때는 그렇게 막 가파르진 않았고. 네. 여기는 뭐 평지예요, 거의 평지고. 거의 평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지도로 어디까지 경계인지 한번 거기까지 한번 가보죠, 우리. 지금 한번 볼까요? 오, 딱 중앙 지점이 있네요, 저희가. 그 땅의 중앙이 있고. 지금 여기 지적도를 한번 보고. 지금 요건데 새끼나무가 어디 있는 거야? 그죠? 저 중턱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겠는데. 저기 대놨네. 주민차가 있다. 꽃게나무가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오면서 물어봤는데, 그 묘목, 그러니까 헛개나무 매입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한 두 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열매 같은 거는 키로에 한 6,000원씩 판매가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도 이제 매입을 하는데 뭐 종이컵보다 약간 더 두꺼운 정도. 그 정도는 뭐 한 키로에 300원? 300원? 나무도 되고? 나무도. 잔가지는 뭐 400원, 500원 이렇게 매입을 한다네요. 그러면은 지금 한 15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나무 하나당 몇 개나 나무까? 그때 3,000그루 심었다고 했잖아. 6,000그루. 3,000그루를 알고 있는데? 6,000그루야? 6,000그루. 봐봐. 서류상은 이제 6,000그루고. 6,000그루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열매하고 나무랑 해서 10만원 정도에 팔 수 있다. 그럼 6억이야. 그러니까 딱 것보다 더 나오네? 6억이니까? 그러네.
열매랑 이제 가지가 얼마 정도 무게가 되는지 요걸 한번 저희가 전화로 하면서 한번 찍어보죠. 아, 네. 그렇죠. 어, 이거 같은데 이거? 이거? 이게 아까 이게 하면? 뭔가 심어놓은 나무 같지 않으세요? 잠깐만 한번 전화하고. 어, 꽃게를 나무를 한번 찾아볼까? 어, 이 꽃게 나무일까? 아, 그러네. 좀 있네. 아까 열매 같은 건 키로에 3 키로에 6,000원. 근데 이게 조림 사업할 때 심은 거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사장님 말이 그럼 재래종이겠네 이러더라고. 재래종? 그러면서 열매가 이제 열리는 해도 있고 안 열리는 해도 있고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그가 열매를 목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종이랑 또 틀린가 봐요 이게. 아, 지금 여기가 로드뷰까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거고. 그래서 정면에 보이는 게 그 지금 저희가 협회장님 갖고 계신 금산에 가진 6,000평 땅이고요. 그 좌측에 보이시는 게 이거 우측은 우측도 마찬가지로 엄청나죠. 금산이 인산도 굉장히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이제 초입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초입까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렇게 여기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여기 전면에 보이는 임야가 그렇게 경사가 높다는 걸 못 느끼겠죠. 마찬가지고요. 자, 로드뷰 입구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